XSFM입니다. PODERA 정제수의 87.8%를 유자 바이오엠으로 채우다. 피부를 밝고 투명하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19 유자 바이오엠. 오늘의 요파씨가 끝나면 XSFM은 비상시국으로 돌입합니다. 그렇죠. 선거 장르 사연이 왔습니다. 윤성애 씨입니다. 자, 요즘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하루하루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요. 저도 오는 거 한 두 건에 한 번 정도만 받아줍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곧 바뀌는 정권도 저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서 이래저래 뉴스 볼 맛이 나지 않네요. 요즘 뉴스 프로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죠?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저희 가족이 소소하게 좋게 된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저는 TK 출신으로 고향에는 부모님과 외조부님이 계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조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답니다. 네. 외할아버지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유튜브와 카톡을 즐겨 하시며 주로 헬마우스님이 설파하시는 그 논리들을 친지들에게 간혹 공유하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헬마우스가 까는 이야기. 아, 헬마우스의 원전을 즐겨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 헬마우스 채널의 영상을 누르면 옆에 관련 영상으로 신의 한 수가 뜨거든요. 네, 까고 있는 걸 바로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걸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우리 방송 이런 말을 못할 건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시즌 초기에 우리 팀이 대구 원정을 갔어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두 경기를 그때 또 수입을 해버려가지고. 네네. 예, 신나는 주말이었어요. 네. 대구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날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경기를 보러 간 날 라이온즈 파크에 네. 홍준표 의원이 그냥 놀러 아니면 1층 테이블 속에 왜냐면 그때 이미 이제 저 그 대구시장 후보 사전 등록을 했을 때니까 맞네. 프로모션 투어죠. 네네. 와 있는 거예요. 아. 왔더니 이게 그냥 저는 보는 순간 다른 지방 사람 입장에서 어이구 분위기 안 좋겠네 생각했는데 네. 열광적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맥주를 사려고 줄을 한 30분 서 있는데 저희 뒤에 제 뒤에 대학생들이 계셨거든요. 우와 좋아요. 홍준표다. 그 다음에 무슨 험한 말을 하려고. 대박 이랬더니 사인 받으러 가자. 아 민심은 아 이렇게 또 이쪽 민심을 직접, 네, 민심을 경험했어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TK가 오리진인 분이세요. 윤성애 씨는 그렇군요. 그 시기에 왜 조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또 외할아버지가 선거 관련한 얘기를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께 저희 가족이 표를 누구에게 던졌는지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파평 윤씨니까 2번 찍었겠지? 이렇게. 자, 파평 윤씨 나와주세요. 정말로 잉어를 먹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 안 해요? 주변에서? 윤 씨는 나서지 않는단 말은 들었죠. 공천 받았는데 어떡해. 잉어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앞에 갖다 준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잉어를 못 먹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앓거나 뭐 약간 이러지 않는 사람. 참고로 저는 먹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위궤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뭐 말 그대로 잉어를 고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거 한번 네, 먹어봤었어요. 거리감이 생기네요. 이게 뭐 선대의 어떤 조상의 그 은인을 네, 오늘 이제 아샤추도 먹어봤는데 잉어도 먹어봐야죠 이제 잉샤추 네. 근데 제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잘 먹는 편이고 가리는 게 없는데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샷을 넣었으면 괜찮았을 걸. 잡내도 잡아주고 그런데 그렇죠.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가 좋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문화도 법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순식간에 성을 가셨습니다. 아, 그게 문제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딸의 아빠가 와서. 그렇죠. 이런 말 해도 돼요? 너희 집은 파평윤씨니까 내 딸인 뭐 김땡땡이든 박땡땡이든. 이거는 그렇죠? 앞에 김난옥 씨의 사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너희 집은 아파트지 뭘 파평윤 씨야. 너희 집은 단독주택이지 뭘 파평윤 씨야. 네. 생각해보니까 윤세민은 파평윤 씨인데. 그렇죠. 어머님은 아니잖아요. 윤성애 씨 어머님은.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좋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후보자가 저희랑 본관이 같다는 이유가 대통령을 찍을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이제 부동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본 뭐합니까.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윤세민 에디터님도 이번을 찍으셨어야 하는 거라고 라고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에디터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지난번 두 명의 후보 있죠? 네. 2015년에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전주 이 씨는 139만 1,867명, 야. 파평윤 씨는 77만 932명이에요. 이 사람들만 투표했으면 이거 재선거야죠. 미달이죠, 미달.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파평윤 씨가 굉장히 적네요. 근데 많은 편인데. 윤 씨 중에서는 많은 편이에요. 아주 많, 사실. 네. 예, 되게 많죠. 사실 100만 명이면. 네. 근데, 네. 전주 이 씨가 5위고 하평윤 씨가 9위입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많은 성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 여기서 지역색이 나오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안동 출신이었죠? 그렇죠. 문중파워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그 동네요. 네, 그건 그 알실이 가장 많이 설명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네. 안동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다른가.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 번화가에서 그 당시 안동시장의 이름을 크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안동 권씨들이 듣는다 며 제 입을 다물게 한 적이 있어요. 와, 아니 무슨 굉장히 뭔가 시대가 갑자기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윤성애 씨의 나이가 그럴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이 그렇죠. 네. 아니 일단 어릴 때 안동시장을 왜 크게 얘기했으며 어린 윤성애 씨는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위기가 저 펭수가 김명중 찾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졌는 모양이에요. 아 어머니는 또 와, 근데 안동 이게 권씨들이 든다면서 입을 다물게 하셨다고. 진짜로 안동의 분위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지역 구분이, 그러니까 저 지역 감정이 세던 2000년대 초중반에 어떻게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까? 이쪽 가문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때 시장은 안동 김씨였던 거죠. 그죠.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죠. 네. 여기서 당선되려면. 네. 그런 동네인 만큼 안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요, 이게 그냥 저 헤리티지 문제가 아니고요. 동네 이권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 데이터 센터에서 더 깊게 다루나요? 안동시장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안동이 요새 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도청이 들어오면서. 그렇군요. 네. 고향을 떠나서 서울 시민이 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고향에서는 자꾸 시장 후보의 홍보 문자가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권 씨네요. 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자기 파괴적이죠. 될 대로 되라. 그렇구나. 그 정도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기창, 권대수, 권영길, 권용혁, 정운선. 한 명은 떨어지네. 두둥. 그렇구나. 그 정도네요. 근데 권 씨 내에서도 파문이 달라서 네, 그 네. 세력 싸움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 얘기 안 했네, 지난번에. 김 씨나 권 씨가 아니라면 어색한 거죠. 요파 씨 사연인데 꼭 그 알씨를 보내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달 데이터 센트럴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윤성애 씨의 선거 장르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파 씨로 들어온 데이터 센트럴 광고 사연이다. 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이제... 디테일들. 그 누가 다르겠느냐. 특히나 TK 양반들이. 네. 이제 뭐,
외지인이 많은 구미나 아니면은 뭐 대구 출신 이런 분들이 안동 흉봐요. 동네 이상하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선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느 동네가 안동을 비웃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아니 뭐 아파트 때문에 투표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안 이상한가?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는 뭐 저 천조의 돈을 다루는 나라의 대통령 뭐 정치인 뽑는데 한두 가지 이슈 가지고 한다면 뭐 그거 뭐 문중 따지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많은 것을 따져서 투표하는 선거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윤성애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